부산 다이아미입니다. 오늘 또 박람회 기간이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트 만드는 것 중에 하나를 지금 찍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건 제코코 슈팅의 98, 99, 100번 라인이에요. 얘네들이 색깔이 되게 이뻐서, 저는 지금 99번과 100번을 섞어서 바르고 있습니다. 100번을 섞어서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큐어하지 마시고, 저희 콘툴 이용해서 콕 찍으셔서 머메이드 라인에 있는 샤이니지 골드 글리터를 한 3알 정도 올려주시고요. 올려주시고, 핑크 또 올려주시고, 오렌지도 올려주세요. 너무 많이는 올리시면 안 이쁘고요. 조금씩 올려주시고, 여기에 이제 밑에 초록빛이 약간 나니까 우리 허니서클을 올려주십니다. 두 개가 같이 올라갔어요. 허니서클을 보랏빛 나는 아이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약간 파란빛 블루 나는 아이를 올려주세요. 너무 많이는 올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나서 엄청 반짝이죠? 하고 나서 큐어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희 레이어드 베이직 실 이용해서 레이어드를 해줍니다. 글리터들의 두께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 후에 누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컬러들이 84, 86, 83, 85번 아이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 더 74번을 여기다가 사용할 겁니다. 74번 오발롱 브러쉬를 이용하여서 오발롱 7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두께를 맞춰준 아이들 위에 엄청 얇게 약간 커튼이 친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가려줍니다. 살짝만 정말 연하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노란빛이 나면 좋겠다고 하시면 86번을 이용해서 위에 노랑을 그라데이션을 살짝 시켜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시켜주세요. 그리고 큐어합니다. 자, 그 후에 베이직실을 이용해서 한번더 덮어주고요. 얇게, 많이 얇게 덮어줍니다. 그 후에 큐어합니다. 그러고 알콜로 닦아줍니다.
그 후에 이제 장미를 그릴 거예요. 저희 숏라이너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건데 포니와 킬블랙 검정을 조금씩 섞으셔서 그려주시면 훨씬 더 잘 그려집니다. 포니 4번과 젤코코 킬블랙을 이용해서 섞어서 그려주시면 훨씬 더 라인이 더 까맣고 선명하게 그려지세요. 그림을 이제 그려볼게요. 숏라이너가 잘 그려져서 되게 칭찬을 많이 듣고 있어요, 요즘에. 되게 둥근 라이너도 되게 잘 그려지신다고. 꽃잎은 너무 크지 않게 서로 감싸도록 그려주는 게 좋으세요. 둥글게 많이 감쌀 수 있도록 그려주시는 게 예쁘게 그려주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많이 쌓여있는 게 좋으세요. 서로서로 마주보면서 쌀 수 있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끝까지 쌀수록 훨씬 더 이쁜 장미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꽃은 꽃잎을 크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꽃잎을 저도 지금 얘를 처음 그려봐요.
이렇게 꽃잎은 크게 여기도 써서 저는 손님을 그려야 되는 상황인 게 많으니까 좀 뒤를 돌려서 잘안 그려요. 연습을 할 때도.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에 이제 선을 넣을 텐데, 요건 조금 있다가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큐어를 할게요. 번호는 이렇게 되거든요. 자, 얘네들을 섞어서 이제 음영을 줄 거예요. 젤 클렌저에다가 이 색깔들을 풀어서 이제 음영을 줄 건데, 일단 주황 떠서 정말 많이 연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너무 많이 칠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남거든요. 그다음에 핫핑크 이용해서 이쪽이랑 콧물이랑 약간 요런데 살짝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보라색 이용해서 아까 음영 줬던데 옆에도 하고 살짝 다른 것도 주고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색을 더 타서 살짝 더 진하게 만들어서 약간만 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음영을 주고요. 그리고 빨간 이용해서 아까 전에 우리가 꽃 안에 줬던 데를 조금만 더 진하게 살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초록색인데 청록색 이용해서 잎이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게 색깔이 연해 보여도 나중에 코팅을 하고 나면은 다 보이거든요. 진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숏라이너 이용해서요 다시 한번 더 이제 선이 들어가요. 여기에 얇고 굵고를 생각을 해서 선이 들어가니까 다른 느낌이 나죠.
꽃잎이 들어가는 부분에 그려줍니다. 너무 일자로 긋지 마시고 약간 포물선이 그려지도록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주시면 되십니다. 그런 다음 큐어를 하고요. 이 1번 딥라이너 이용해서요. 톤이 검정에 젤 클렌저를 좀 많이 섞으셔서요. 여기 음영을 줍니다. 약간 앤티크한 느낌의 그림이 완성되도록 가쪽 라인에다가 이렇게 음영을 주세요. 좀 약간 입체감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베이직 실을 하시고 위에다가 하셔도 되시고요. 전 그림 안쪽에 이런 선 느낌이 있으니까 거기에 약간 걸쳐지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개인의 취향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시고 우리 스무디를 발라주세요. 여기에 큐어를 한번 잠깐 하고요. 스무디를 위에다가 발라줄게요. 자, 스무디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스톤을 붙일 거거든요. 근데 스톤을 붙이실 거면은 여기에 필수붓을 바르시고 스톤을 붙인 다음에 스무디를 옆쪽에 둘러서 해주시면 되는데, 필수붓이 자, 만약에 손님 손에 한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다가 필수붓을 약간 도톰하게 내가 들어갈 부분을 도톰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스톤 오팔이 이쁘겠죠? 이런 데는 오팔 스톤을 여기에 약간 잠기도록 이렇게 붙여주세요. 너무 많이는 붙여주지 마시고 큰
작은 거 정도만 해주시면 이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붙이고 모여드릴게요. 이렇게 스톤을 필수옷을 조금 도톰하게 바르고 여기다가 한 다음에 아, 나는 그래도 조금 불안해 하시면 지금 붙지 않았을 때 필수옷을 옆에다가 살짝 이렇게 돌려주세요. 왜냐면 움직이질 않으시니까 이렇게 발라줘도 얘가 되게 고정력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걸 가져다가 이렇게 발라주셔도 되고 양이 꽤 있잖아요. 얘네가. 그러니까 여기 크리스탈 우리 숄더 있는 부분 저희 세미나를 오시면 또 이렇게 명칭이랑 이런 것도 다 배우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숄더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에어 싸주세요. 그런 다음 큐어. 그런 다음에 여기에 무광으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아무래도 가쪽을 피해서 스톤을 피해서 이제 샵에서 하실 때는 아무래도 손톱 크기가 작으니까 우리 1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좋으시겠죠? 스톤 가쪽이나 이런 데는 저는 지금 얘가 팁이니까 이렇게 해서 가쪽을 스무디를 약간 도톰하게 바른 곳을 당겨서 이렇게 발라주고 스무디 큐어를 합니다. 조금만 기다릴게요. 필속옷이 스톤이 되게 잘 잡아주는 힘이 있어서 필속옷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도 정말 무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속옷으로 이제 얘를 잡아주고 스무디를 해주는 거죠. 스무디는 항상 저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그러면 얘는 무광이고 스톤만 광이 나서 엄청 세련된 이런 포인트 아트나 엄지에 이런 아트가 하실 수 있어요. 되게 이쁘죠? 이건 세트로 해놓으니까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손톱에 올리면 이런 느낌이 나세요. 응? 떨어졌네. 네, 이건 광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저처럼 무광으로 하셔도 되시니까 한번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